자, 지금 내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? 요짝에 이제 금산 보리암에 올라갈 기라. 금산 보리암. 여기 바로 지도. 이 지도만 딱 보고 올라가면 된다. 여기 금산이 해발 약 700m. 와, 되게 높은 것 같은데. 금방이야, 금방. 금방 올라가. 그러면 오늘도 열정 넘치게 한번 올라가 보자. 열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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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막이 힘듦이라는 기준이 바로 이제 이 20, 30대 기준으로 보면은 엄청 쉽게 올라가지.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천천히 올라가면 된다. 천천히. 그래도 내는 관절 하나 좋다, 관절. 근데 내 관절 비결이 뭐냐? 내는 맨날 아침마다 이 운동을 해. 자, 따라 해봐라. 이다 따라 할수 있다, 누구나. 국민학교 시절에는 이제 학교 갈 때도 다 걸어 댕기고, 심지어 다 흙길이었어, 흙길. 다그 흙길 걸어 댕기고 그랬어. 이것이 바로 내 건강 비결 아이가.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날라 댕긴다, 아이가. 요쪽으로 내려가니까 이제 불교도 있네. 불교. 내는 천주교 신자라서 안 본다. 내는 종교가 천주교다. 우리 신부님도 내 영상을 다 보고 있다. 그리고 내가 말이야, 날다람쥐다, 얘가 날다람쥐. 딱이 스텝만 기억하면은 빨랑 올라간다. 한번 따라 해봐라. 아이고, 이렇게 산에 오니까 참 옛날 생각이 많이 난다. 내 국민학교 다닐 때, 남학생들이 딱 도시락도 사주고, 그리고 다내 좋아했다, 애가 옛날에. 인기 진짜 많았다. 그리고 내 국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출고 반장만 했다, 애가 반장만. 아, 옛날에 인기쟁이였네, 인기쟁이. 아따야, 오늘 경치 죽이네. 불 냄새도 좋고, 나무 냄새도 좋고. 근데 와이리 높노? 억수 높네. 아따마. 그래도 막 나는 끄떡 없다. 나 올라갈 수 있다. 우리 열정 넘치게 가보자. 열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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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보리암은 바로 이제 3대 관음 기도 도량이다. 그래서 여기 오면은 이렇게 다 기도하는 사람을 많이 볼수 있을 기다. 다 이렇게 뷰도 좋고 하니까 이제 해맞이 명소로 아주 으뜸이다, 으뜸. 으뜸이야. 와, 요쪽에 이거는 이제 흔들바위. 이거 봐봐라, 흔들바위 보여줄게. 이 남산만 하재. 네, 옛날에 다잘 나갈 때 이건 살짝 밀었는데, 이거 막 굴러 떨어지고 그랬다, 아이가. 와, 이제 여기 다 왔네. 여기서 이제 맛있게 한 그릇 하고 가야겠다. 여기나 하자. 어머니, 이거 물은 여기서 받아가면 됩니까? 물. 온수. 온수 아이고 전부 다 그, 온수 여기서 받아가면 됩니까? 여신물이다. 아예. 물려 갖고 가거라. 네, 물려 갖고 갈게요. 네. 근데 요짝에 딱따구리가 와이리 많노? 자꾸 딱따구리 소리가 나네. 우와하! 겸소소리! 그리고 요짝에 와가지고 노래 한곡 줘. 안 읊으면 좀 섭하지? 내 자주 부르는 노래가 있다. 잘 들어봐라. 당신은
회사줄로 손목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맨발로 울며 불며 울고 가신 라라랄라 라라라랄라 라라랄라라. 와, 아빠마 여기 뒤에 경치 보니까 찍이네. 와, 내 이마에 막 올라왔다.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 온 데가 바로 이제 금산에 있는 산장인데, 그래갖고 여기 이름이 이제 금산산장이라고 부른다. 금산산장. 예, 보리암 갔다가 이렇게 산장 가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먹고 나니까 아주 허기진 것도 다 해결이 되고 너무 좋네. 아, 우리 아들 데리고 한번 여기 더 와야겠어다. 야들아, 내가 오늘 이렇게 한사랑 산악회 신입 회원으로서 여기 오늘 금산이라는 곳을 처음 와봤는데 참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그래갖고 내 오래 살긴 노 한 200살까지는 끄떡 없겠다. 앞으로도 여기 산악회에서 같이 등산 가자고 하면은 내 빠짐없이 무조건 출석할끼라. 그리고 이 아줌마가 멋이라고 오늘도 이 영상 봐줘서 너무 고맙대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내려가기 전에 구호 한번 외치고 가자. 열정 열정 열정. 아, 내려가서 이제 시원하게 세수 한번 해야겠다.